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1년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라면 수출액은 6억 790만 달러로 이미 2020년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열풍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급증했습니다. 2018년 이후 2년간 4억 달러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급증에 6억 357만 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이후 일부 식품회사에서 해외 공장을 두고 현지에서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판매액은 수출액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